대학교 제51기 학군사관 임관 신고식이 백남음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과 에리카 캠퍼스의 학군사관 후보생들이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 대한민국 육군장교로 첫 발을 내딛는 자리였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68명의 후보생들이 2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초임 장교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제 3학년이 되는 학군생도들은 입단을, 4학년은 승급을 명받았습니다. 임관식에는 임덕호 총장과 학군단장 남현수 대령, 후보생들의 가족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한양대 임덕호 총장은 축사를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양대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라고 학군사관 후보생들을 격려했습니다. 2년 동안 학군단 훈련과 교육에 성실히 임했던 후보생들은 대학 총장님 공로상, 3군사령관 표창 등을 수상했습니다. 네, 임관을 한 소감과 앞으로 어떤 장교가 되고 싶으신지. 예, 무엇보다 오늘 임관식을 하면서 가장 이제 장교를 임관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실감을 많이 했고요. 병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고 본받을 수 있는 장교가 되고. 네, 입단하신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일단 노력해서 입당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모범이 되는 모습 보이고 싶습니다. 학군단 51기! 후보생들은 졸업 후 한양대학교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2년 4개월 동안 대한민국 초급 장교로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양대학교 장교들이 건강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를 기원합니다. 채널H 송영주입니다.